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.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수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거 먹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. 이거 먹으면 그 다음이 둘게 없는데요. 아, 이거는 안 되겠죠? 그러면 이제 자, 병이 우측으로 빠지고요.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? 될것 같죠? 예, 이것도 안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거를 먹고 꼼짝을 못 하지요. 초에서는. 하지만 한 수씩에 되면은 한에서도 이거 먹으면 포로 때릴 것이고요. 이거를 먹으면 또한 수씩이면은 그 다음에 포에서 둘 곳이 없습니다. 이게 포가 움직이면은 병이 죽을 것이고, 아, 이거 둘게 없죠? 예, 이것도 실패가 됩니다. 그래서 이기는 수수는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요. 예, 한번더 빠집니다. 그래 놓고 포가 이 자리를 차지해 놓고 자 이제 포를 잡으러 가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꼼짝마죠? 움직일 게 없습니다. 잡은 다음에 자 여기서 잘해야 돼요. 여기서 이거 뭐 먹으면 못 이깁니다. 먹지 말고 후퇴를 한 다음에 포가 이 자리로 들어가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. 꼼짝 못하죠?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